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며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재임 중세 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문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첫 추념식에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4.3특별법 개정으로 특별 재심과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는 추념식이어서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4.3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일이 있어 매우 개탄스럽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 재심과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고, 또 지난 3년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제약을 벗어나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추념식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임 중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임기 마지막 회이고 또 당시 당선자께서 추념식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추념식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4.3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3의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